보여드리면 네. 햄프시드에는 단백질 같은 좋은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가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오메가가 3, 6, 9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는 다가불포화 지방산, 네. 식이섬유라던가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아르기닌, 네. 꼭 아이들, 청소년들 꼭 필요하잖아요. 필수 아미노산까지 작은 씨앗, 하지만 슈퍼 씨앗으로 불리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 이거는 몸에서 생성이 안 돼요. 그럼요. 반드시 섭취를 해주거나 아니면 생성이 되더라도 소량밖에 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따로 챙겨야죠. 비타민, 베타카로틴, 미네랄 따로 챙겨야죠. 식이섬유 따로 챙겨야 되죠. 우리가 너무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햄프시드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챙길 수 있다라면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영양성분 자체가 그냥 소량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솔직히 닭가슴살 하면 왜 운동하는 사람들 근육 만들기 위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거에 214%. 그렇죠. 단백질 함량이 214% 이상. 거기다가 네. 바나나함은 식이섬유 했는데 그 식이섬유조차도 153% 이상. 아르기닌이 어머 힘들 때 우리가 잘 챙겨 먹던 굴보다도 네. 1223% 이상. 거기다 건강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다가불포화 지방산도 연어보다도 무려 1500% 이상을 더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만나시는 햄프시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네. 거예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곱게 정제를 해서 껍질은 네. 다 벗기고 맛과 영양을 살려드렸는데요.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식감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먹는 거예요? 씻어서 드시는 거 아니라 그냥 개봉해서 그냥 바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포장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슈퍼푸드 햄프시드 기억을 해주시고 지퍼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드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다시 잘 보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 봉에 150g씩 넉넉하게 담아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그냥 한 스푼 딱 퍼서 네. 그냥 드시면 돼요. 네. 따로 불리고 삶고 뭐 이걸 네. 조리하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네. 저는 이렇게도 먹어요. 약간 잘 부숴놓은 잣가루 같죠? 그리고 굉장히 촉촉한 그 고소한 땅콩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빻아뒀기 때문에 햄프시드가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간편해서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식사를 하시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빨리 급하게 나가야 되고 이런 아침 시간에 있잖아요.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햄프시드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쑥 돌려주시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식사 조절하시는 분들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밥이나 찌개, 국에 네.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 미리 불려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드시는 밥 위에 뿌려만 주시면 돼요. 네. 그냥 간단하게 네. 싹 뿌려만 주시면 돼요. 같이 지금 아예 해서 넣어요. 넣는 경우도 있고 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양념간장 정도만 이렇게 살짝 살짝 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이것도 되게 별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탄수화물을 그만큼 적게 먹으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요.